야권에서는 네. 지속적으로 유화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 강경책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강경책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쟁은 아니죠. 뭐 강경책이냐 그것이 합리적인 거냐 어떤 것은 또 유화책이냐라고 하는데 당장 지금 뭐 전쟁을 하자고 하는 그러니까 북한 핵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국가 내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핵무장을 핵무장 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핵무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모든 걸 다 해보고 국제적으로 그래 혹은 미국도 이제 더 이상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기 싫다 떠나야겠다. 그런데 그 대신 안전판이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새로운 평화협정이랄지 뭐 주한미군 관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있었을 때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의 어떤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변국의 동의하에 네.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우리가 핵을 아니다.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경우도 상당히 저는 소수일 거라고 봐요. 지금 또 북한이 핵을 6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물론 평화적으로 핵을 폐기한 노력을 선행해야 되지만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핵과 핵을 대신시켜서 핵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야당 정치인의 일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 정치 프레임 속에서 그거는 핵전쟁 하자는 거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만큼 심각하게 북한에 이 실제로 핵을 사용해서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되어야 되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따른 대처를 취하면 되고요. 핵무장론의 일부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에 대한 협력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자극하고 네.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굉장히 하나 있어야 될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백 전 의원님은 핵무장보다는 이 핑크 무장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볼턴 핵으로 보면 행정분야의 다수는 그거예요. 이 최대한의 압박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데 네. 거기서 가끔 트럼프가 싱가포르 가서 그래 우리가 그러면은 제재 해제 줄까? 저 군사작전 저 훈련 중지할까? 뭐 이런 것이 있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한편 우리는 뭐냐면 그 사이에 미국은 최대한 압박을 할 때 우리는 최대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랬었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연미와 화북 사이에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미가 강해지면 화북이라고 하는 건 축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장 남북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쪽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화북의 속도를 갖다 높여가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압박이라고 하는 네. 자기들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점에 균형을 그때그때 어떻게 아하. 하냐 하는 문제인 것이고 가령 민주당 같은 경우는 햇볕 정책 이래 우리가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져서 연미 화북에서 우리가 화북의 어떤 지점을 좀 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레버리지를 크게 한다 하고 보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통합당 보수당 입장에서는 연미 쪽을 더 강화하는 네. 것이 저 압박의 효과, 전략적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이죠.